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. 오늘은 와이프가 회식 갔는데 지금 시간 10시 30분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만취해서 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와이프 기다리면서 제가 어제 겪었던 큰일 날 겪었던 일과 히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큰일 날 뻔했어요. 여름철이라서 많이 쓰지는 않지만 많이들 쓰시는 어항 히터로 집을 태워먹을 뻔했습니다. 100% 실화, 어젯밤에 있었던 실화인데요. 저 같은 경우 브라인 시림프 부하를 위해서 어항 히터를 쓰고 있습니다. 여름철이라서 본 어항에는 안 쓰고 있고 플라스틱 채취통에다가 물을 받은 다음에 히터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브라인 넣은 통을 넣고서 이렇게 브라인을 끓이는데, 근데 제가 브라인 시림프를 급여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히터를 그냥 브라인 시림프 부화시키는 채집통에 있는 물에다가 안 넣고 채집통 위에다가 걸쳐놓은 거예요.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침대에다가 누웠죠. 근데 누워가지고 이제 유튜브 구독자 좀 늘었나 만지작 만지작 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거 답글 달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물생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주문도 확인하고 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거든요. 와, 근데 물고기 방 쪽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. 뭔가 타는 냄새도 나고. 와, 순간 이거 망했다. 이거 우리 집도 아니고 전세인데 내가 이거 다 태워먹었구나. 나는 이제 와이프한테 싸대기 맞고 이혼당하겠구나. 와, 어항물이 역류해서 전기선에 닿은 건가? 물고기 방으로 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뭐 물을 끓는 것부터 이미 이혼 절차까지 다 밟았어요. 그만큼 정말로 다급했습니다. 근데 가서 보니까 어항 히터랑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채집통 있잖아요. 그거랑 거의 하나가 돼가지고 녹고 있더라고요. 한 30분만 더 늦었으면은 바닥에 종이 깔판이랑 닿아가지고 진짜 집 홀라당 다 태워먹고 창문으로 대피할 뻔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어항 히터로 인한 화재 사건들이 꽤 있다고 해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? 저를 포함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히터를 그냥 여과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근데 히터의 수명과 사람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히터 사용 시 주의점과 올바른 사용법입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환수할 때 반드시 히터를 끄고 하셔야 됩니다. 사람도 갑자기 찬물을 붓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쌍욕을 하잖아요. 그것처럼 히터도 갑자기 찬물을 붓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뻥 하면서 쌍욕을 합니다. 특히 환수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 있는 히터가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퐁 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몇 년 전에 환수할 때 까먹고 히터 안 꺼가지고 히터 여러 개 먹었습니다. 그리고 비슷한 경우인데 뜨거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부어버려도 온도차가 발생해서 퍽 하면서 깨져버립니다. 이런 경우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 반드시 히터를 끄고 시간차를 두고 꺼내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, 물순환이 잘 되는 위치에 두셔야 합니다. 저도 요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물순환이 안 되면 히터 주변만 온도가 높아지고 어항의 나머지 부분은 온도가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. 히터는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꺼지니까요. 이런 경우 전기비는 아낄 수 있지만 물고기들의 목숨은 아낄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물순환이 잘 되는 곳에 히터를 넣어주세요. 물고기들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. 세 번째, 히터는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다. 히터는 온도계만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원하시는 온도가 있으시면 온도계를 같이 쓰셔야 돼야지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. 히터 26도로 맞췄다고 내 어항의 온도가 26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. 물론 초정밀 히터도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쓰기에는 너무 비쌉니다. 특히 저같이 없이 사는 사람한테는 유니콘 같은 상상 속의 제품이죠. 넷째, 히터는 머리까지 다 담그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다 담궈도 오래 쓸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쓰는 히터가 있는데 가끔 이게 물이 누수가 돼서 고장나는 경우나 애초에 설명서에서 다 담그지 말라고 써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.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전에 엄마가 문과 가지 말라 그랬는데 문과 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비싼 어종을 키운다면 예비 히터도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 슬기로운 물생활 단톡방에 아산액이라는 분이 계신데
저희 카톡방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정말 비싼 대형 어종 있잖아요. 바로 아로하나. 크기도 아주 컸는데 히터가 고장나서 아로하나를 여러 마리 용궁 보내셨거든요. 카톡방에 막 그 아로하나 죽은 사진 올리시는데 진짜 저 초등학교 때 집에 왔는데 아끼던 검정색 금붕어가 죽었을 때만큼 마음이 정말로 아팠습니다. 그러니까 예비로 하나 두시면 하나가 고장나도 하나가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히터 사용 시 주의점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여러모로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. 아이고. 우리 물보 여러분들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요즘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.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고 운영 중인 슬기로운 물생활 스마트 스토어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고요. 그치만 이것만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. 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. 무엇이든 거저려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. 유튜브도 스토어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. 여러분도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모두 힘내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 폭권하세요. 물뽀. 코너 속의 코너. 아무도 관심 없지만 유튜브 고집으로 그냥 만들어졌다는 그 코너. 시청자 90%는 영상이 끝난 줄 알고 꺼버려서 이런 코너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코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겠다고 주장하는 그 코너. 화제의 먹방 코너. 어디서 본 제목 같지만 명백히 다르다는 그 코너. 오늘 뭐 먹었지입니다. 오늘 뭐 먹었냐면요,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파스타입니다. 토마토 소스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토마토를 넣었고 면발은 고무줄보다 질기지가 않습니다. 맛은 초등학교 때 학교 급식에서 나온 스파게티와는 비교가 되고요.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생연어 뜯어먹을 때 정말 맛있어 보이지만 막상 생연어 먹어보라 하면 못 먹겠는 그런 느낌입니다. 농담이고요. 너무 맛있습니다. 면발이 널찍해서 계란 지단인 줄 알았어요. 이탈리아 장인이 주방 막내한테 비법 전수해준 그런 맛일까요? 정말로 맛있는 맛이었습니다. 이렇게 크림까지 치즈인가요? 치즈가루까지 뿌리고 나니까 더 고소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